오늘 12월 23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일컬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렀고 자녀로 삼으셨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무얼 한 게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인격적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믿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일컬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배하시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와 같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자, 그리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참모습이 뭐겠어요? 부활체, 부활하신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모습, 지금 하늘에 계신 모습이 참모습인데 우리가 그 참모습을 나중에 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같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도 부활체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제 진짜 완벽한 구원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완벽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질 걸 알면서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이면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5절에 나오고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고 사진 찍고 여행 가고 이런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주님의 날이니까 은혜의 날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기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사진 찍는 날이 아니고 여행 다니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내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8절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마귀가 너를 죄짓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너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으니 마귀가 너희들을 죄짓지 못하게 말하라.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이 죄를 없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당연히 의로운 자가 돼야 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면 회개하며 다시 짓지 아니하며 또 죄를 지면 회개하며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오늘도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또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알아차려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려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의로운 자가 왜 죄를 멀리할까요?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인 줄 알고 죄를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의 씨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깨달은 것을 살게 하셔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셔요.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이 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의롭게 살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